사생활 노출과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배우 김정현 씨가 소속사와의 계약 만료 소식을 전하며 관련 의혹에 입장을 밝히자 해당 소속사 ON엔터테인먼트 측이 반박에 나서면서 갈등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김정현 씨의 개인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사 스토리라임은 12일 공식 입장을 통해 소속사 ON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서상 전속계약 기간이 이날 만료됐다며 지금부터는 실추된 명예와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들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현 씨 측은 ON엔터테인먼트가 드라마 시간 캐스팅 전부터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해왔음에도 스케줄을 강행하고 소속 배우를 보호하지 않았으며 폐업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김정현에 대해서만 계약 만료 관련 이슈를 언론에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침묵을 유지한 것은 김정현 씨가 드라마 시간 하차와 관련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도의적인 미안함이 있었던 소속사에 대한 배려였다고 설명하면서 추후 계약 기간에 대한 이의제기, 명예훼손, 사실과 다른 이야기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ON엔터테인먼트는 같은 날 입장을 내고 김정현 씨 측의 ON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주장은 일방적이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ON엔터테인먼트는 사업구조 재편 과정에 있어 김정현 씨를 제외한 소속 배우 6명은 전속기간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합의하에 원만히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현 씨에 대해서만 계약 만료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중 사적인 이유로 11개월 동안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기에 다른 절차로 계약 종료 및 해지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정현 씨가 지난 3월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만료를 주장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왔으며 템퍼링 위반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연예 중재기구의 판단을 받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했고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